오늘 친구들과 함께 과학 이야기 풀어나갈 이윤주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무게를 재어본다고 하네요. 무게를 재어본다고? 그럼 저울이 있어야 되는데. 자, 오늘은요, 무게를 재어보고 저울 만들어보기도 할 거예요. 선생님이 오늘의 이야기거리 벌써 이야기해버렸나요? 자, 선생님이랑 함께 정리해봅시다. 오늘의 이야기 1번. 첫 번째는요, 용수철, 그리고요, 수평잡기, 이것을 이용해서 무게를 재어볼 겁니다. 용수철 가지고, 용수철 저울, 수평잡기라면 수평을 이용한 위접시 저울, 양팔 저울, 자, 이런 저울도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이야기, 이거예요. 이제 저울 만들래요. 내가 만든 저울로 무게를 재어볼 겁니다. 여러 가지 저울들 살펴보고 내가 저울을 만들기까지 한다는 거죠? 진짜 신나고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근데 친구들 잠깐, 선생님이요 아주 재미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친구들이 맛있게 먹는 계란 있죠? 달걀, 이 달걀 삶아서 말고 날달걀을요 세울 수 있나요? 날달걀을 어떻게 세우지? 친구들, 선생님은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함께 볼게요. 달걀을 세우면 쓰러지는 이유. 달걀을 깨보면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것이 알끈이에요. 알끈은 노른자가 가운데 있을 수 있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노른자는 흰자보다 밀도가 큽니다. 알끈으로 인해 항상 노른자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높아 달걀이 기울어지게 되는 거죠. 달걀을 깨서 비커에 담아볼까요? 노른자가 아래로 가라앉죠? 흰자보다 밀도가 높기 때문이에요. 달걀을 세우려면 알끈을 제거해서 흰자보다 밀도가 큰 노른자를 아래로 툭 떨어뜨려 무게중심을 밑으로 내려야 합니다. 알끈 제거하기. 달걀을 흔들어 마구마구 흔들어주세요. 이렇게 흔들다 보면 알끈이 끊어져서 노른자가 아래로 가라앉게 되죠. 오예! 내가 섰다! 정말 노른자가 아래로 가라앉았는지, 흔들지 않은 달걀과 마구마구 흔든 달걀을 삶아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죠. 흔들지 않은 달걀입니다. 노른자가 가운데 있죠? 마구 흔든 달걀을 잘라볼까요? 노른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알끈이 끊어지면 흰자보다 밀도가 높은 노른자가 아래로 가라앉자 무게중심이 아래로 쏠리게 됩니다. 자, 아주 신기한 영상이긴 한데요. 갑자기 친구들 표정이 찌푸려진 것 같아요. 아니 왜, 무게중심이란 말 때문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무게중심도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알았죠? 자, 그럼 우리는 일단 무게제로 가봅시다. 용수철 저울을 먼저 이용해 볼게요. 자, 무게를 재기 위해서 용수철 저울을 이용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용수철 저울이 뭐야? 궁금해하는 친구들, 선생님이 준비했습니다. 용수철 저울이란 띵띵띵 뭐예요? 용수철을 사용하여 물체 무게를 재는 저울.
너무 간단하죠. 정말 이렇게 간단한 저울을 우리는 용수철 저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용수철 저울 도대체 뭘 어떻게 이용한다는 거지? 모습도 잘 모르겠고 사용법도 잘 모르겠고 각부 명칭도 잘 모르겠고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했습니다. 함께 가서 살펴볼게요. 자, 친구들, 용수철 저울, 짜자잔, 여기 바로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용수철 저울이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쭉! 여기가 손잡이, 이곳이 0점 조절 나사라고 되어 있고요. 중요해, 중요해. 자, 이 안에 용수철이 보입니다. 표시자라는 것도 보이고요. 그렇죠. 눈금 보이네요. 이 표시자라는 게 뭘 표시해주나 봐. 그런 느낌이 오죠. 자, 그리고 여기 물체를 매달 수 있는 고리도 보입니다. 이제 어떤 건지 대충 알았으니까요. 선생님이랑 정리만 하면 되겠네요. 함께 볼게요. 자, 용수철 저울은요. 용수철을 사용하여 물체의 무게를 재는 저울입니다. 용수철을 사용하기 때문에 용수철 저울이라고 이름 붙인 거고요. 자, 각 부분 손잡이는 용수철 저울을 스탠드에 걸 때 사용합니다. 간단하네. 그쵸? 0점 조절 나사. 요거. 요게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요? 이 0점 조절 나사는 말이죠. 처음에 선생님 아무것도 매달지 않았는데 눈금이 내려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바로 이런 겁니다. 친구들 체중 되는데요. 시작할 때 0으로 시작해야지. 1로 시작하면 이거 참을 수 없어. 그쵸? 몸무게가 1kg가 늘어나는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0 맞춰주는 게 바로 0점 조절 나사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매달지 않았을 때 저울의 눈금이 0, 0을 가리킬 수 있도록 하는 나사를 말합니다. 자, 이 0이 아닐 때 나사를 돌려서 눈금을 조정해주면 된다는 거죠. 계속 볼게요. 자, 그러면 용수철은요? 용수철은 물체를 매달면 힘을 받아서 길이가 늘어나고 물체를 떼어내면 원래대로